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정막하고 방안은 텅 비었는디 집행막대 터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흐르고 다녀도 종흥적이 파이렴네 하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서스러도 먹여주마 우지 마라 대생이야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오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집행이 흩어지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예 첫 좀 먹여주오 온유월 때 약볕에 김배는 부인 들께 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오 첫 없는 부인들은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대씩 떠주며 감쌀이나 허여주오 고맙소 수복강령 허옵소서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 허구나 이 덕인 디 덕이냐 동네 부인은 덕이로구나 선은 못 쓰겄다 닫은 방문 번쩍 열고 집행이 흩어지고 더듬 나가면서 심청을 부르는 뒤 정아 오느냐 한 발 자친 끊어져 거꾸로 모래가 후 아이고 사람 살려 황주 도와준 사람들 심막 어디선가 이제 스님이 내려오면서 중하나 올라간다 중하나 올라간다 이후름이 왜누름 이후름이 왜누름 마호역 저분 나대 하소대도 굴고 가는 양태제는 오름이냐 이후름이 왜누름 피나이다 피나이다 하느님 저는 피나이다 공양미 삼백성만 풀떡으시주 허면 부친 눈을 다 허니 공양미 삼백석을 지급하여 주소서
누가 봉사의 딸이라고 정겨드냐? 아가 정신 차려라. 아가!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은 아버지를 속였네다. 아이 속이다니 뭔 큰일을 속였간디. 아이고 이리오 공양미 삼백석을 누가 저를 주리까 남경장 사성인들께 삼백석을 몸이 팔려 힘당수 채수로 오늘의 행선날이오. 어느 때나 배우리까 허허 이거 웬 말이냐 무터지야 무터 아이고 청아 앞에 보고 붙도 않고 너 이것이 웬지 무터지야 무터 눈을 받아 살띠 너 바다 눈을 뜨면 무엇보자 눈을 뜨랴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부녀 천륜 끊고 싶어 끈싸고 며 죽고 싶어 죽사니까 아버지는 눈을 떠서 대명 천지 다시 보고 존디 장가 들어 70생남 없소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보글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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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우리 선인서 14명 상고로 위여 버여경 세고 경년의 표백구사를 드리더니 오늘날 임당수에 빈제수를 드리고죠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룡이며 북해신 우강이며 강한 지장과 선택 지군이 하감하여 보옵소서 그저 목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심낭자 부리들라 신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이만원 유부시우 선인님네 억심 만음 되를 내요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불쌍한 우리 부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글랑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봐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조마 복을 부릅쓰고 대전으로 만경장파 갈매기 격으로 뻗단 무례가 푹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벼포 주고 고기 사 먹고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 아프고 이웃집에 밥 붙이기 힐 끄더면 힐 끄더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빼죽으면 빼죽으고 빼죽으면 삐죽하고 어떻소
황무 거둥 봐라 입말이 지든 마든 산후주렴을 거쳐버리고 붙인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허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동녀 왜 따라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후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나를 봅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구려고요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봅소서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휘번덕거리며 에이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죽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머를 꾸느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어디 눈을 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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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좋네 떴어 떴어 네 떴습니다.